안녕하세요. 마리마 옥상정원입니다. 이 꽃은요, 이 노랗고 예쁜 이 꽃은 비덴스라는 꽃인데요. 얼똥도 된다고 합니다. 이 꽃이. 근데 꽃이 이렇게 예뻐요. 꽃이 정말 예쁘죠. 밤에 보는 이 노란 비덴스 꽃은 낮에 봤던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서 끊임없이 꽃이 이렇게 지고 또 꽃봉오리들이 막 있죠. 이렇게 피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꽃을 비덴스를 더 번식시키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꽃이 다 피고 지고 나니까 씨앗들이 이렇게 잘안 보이네. 맺혀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씨앗을 뺀 자리예요. 씨앗을 빼서 어떻게 했냐면요. 그 옆에다 이렇게 모아놨어요. 제가 이거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. 이제 내일 정도에 이걸 가지고 옥상 가서 빈 화분에 상토를 넣고 이 비덴스 씨앗을 뿌려볼 겁니다. 그 날짜 기록해 놓고 얼만큼 있다가 이가 싹이 나오는지 아니면 씨앗으로는 번식을 못하는 건지 일반 우리들한테는 근데 도전해 보고 싶어서 씨앗을 일단 모아놨어요. 모아서 심어 보고 싶어서요. 뭐든지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. 해봐야지 또 우리들의 실력도 늘어나고요. 또 우리가 해봐야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수 있고요. 식물 키우는 건 매일매일이 도전인 것 같아요. 도전의 삶.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 식물을 키우는 거는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요. 힐링도 생기고 도전 정신도 생깁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다육맘들도 입꽂이나 그 뭐죠? 아, 또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입꽂이 말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? 단발시켜 놨어요. 얘네는 이렇게 생각 안날 때는 정말 저도 답답해요. 그단 단어가. 근데 이런 식으로 자구들이 막 이렇게 나고 있어서. 그런데도 지금 생각 안 나고 있답니다. 그런 애들은 이 새로 나오는 자국 그 얼굴들에게 힘이 가라고 몸뚱아리를 제가 이렇게 다 단발시켜 놨어요. 요거 보이시죠? 요거. 이렇게 다한 목대, 한입 얼굴에서 여러 개 얼굴이 나고 있답니다. 얘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. 여러 개 저번에 우리 집에 있다고 보여드렸죠. 이거 바이올렛 이것도 지금 요 보이는 게두 개인데 속에 두 개가 더 있어요. 그래서 네개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. 하나에서 그리고 저 아래 있는데 저 아래는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패스. 그리고 우리 집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또 천장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? 요거 제가 겨울에 일회용 컵에다가 염자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서 너무 이거 재밌다 소꿉장난 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만들어 놓은 아이인데 이제 요 아이가 물도 들고요 벌써 그 옆에서 제가 그 꼬집기를 해놨더니 새 잎이 막 나오고 있어요. 이거 여전히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여러분 오늘은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 건드렸나 봐요. 꽃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. 꽃도 아프면 안 되고 사람도 아프면 안 된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죠? 편안히 주무시고요. 예쁜 꿈 꾸세요. 안녕히 계세요.